안양 씨가 제1회 안양 청년축제의 일환으로 유명인사 초청 강연을 열었습니다. 인기 개그맨 김영철 씨가 안양을 찾아 청년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기 개그맨 김영철 씨가 안양을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30일 안양시청 강당에는 많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영철 씨는 일단 시작하쇼라는 주제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유쾌하게 풀어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딱딱한 강연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진 이번 강연은 청년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한살한살 들면서 꿈을 점점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 강연을 보면서 저도 다시 꿈을 갖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시작이 반이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고민과 걱정,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은 김영철 씨의 강연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꿈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볼 용기를 얻습니다.